최근 우리 주위에서 무인기 드론을 쉽게 볼수 있는데요. 드론의 활용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서 드론 전문 인력 양성 등 소프트웨어 개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적조 방제를 위한 가상 훈련. 적조가 어느 방향으로 확산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드론이 바다로 날아갑니다. 높은 송전탑 전기장치가 이상이 없는지 드론이 투입돼 전력 설비를 점검합니다. 각종 재난현정과 실종자 수색까지 드론의 활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드론 하드웨어 제조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산업에 특화된 소프트웨어 기술은 미흡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드론의 기술 산업 융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응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든가 촬영 장비, 그다음에 운용 인력 등에 대한 양성 산업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한다면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대학과도 드론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드론 산업 활성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전국 최초로 4년제 드론 학과를 개설해서 40명의 학생들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드론을 지역 전략 산업으로 정했습니다. 공만 간척지와 보성, 장흥 바닷가는 무인기 비행 전용 공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무인기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규제 특례로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